시장이 늘 좋을 수는 없지만 참 요즘은 전문가분들 힘든 시간이 되고 있어요. 뭐 유쾌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죠. 네, 네. 좀 희망적인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뭐 진짜 뭐 하루도 좋은 날이 없네요. 맞아요. 네. 뭐 좋았다 해도 너무나 그냥 반짝 정도기 때문에 그때 자꾸 팔고 싶어지고 빨리 이때 들어 아 좀 이제 손절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시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이 종목들 중에 우리가 또 분석을 통해서 다시 좀 가져가야 될 종목들도 있어야 될 텐데 뭐 마침 오늘 한 세 가지 종목 이렇게 분석해 드릴 텐데 그래도 버텨도 될 종목들로 이제 구성을 좀 하셨어요. 네, 네. 좀 희망적인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과대낙폭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될지 좀 말씀을 네, 네.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네. 첫 번째 네. 종목부터 할까요? 코리아 서킷으로 갈까요? 네, 네, 첫 번째 종목 코리아 서킷이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주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좀 흐름이 많이 깨졌고요. 특히나 네. 이제 기판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강하게 좀 급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기판 관련 주들에 대한 그 급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피로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코리아 서킷 역시도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코리아 서킷 실적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계속 상향 리포트가 그렇죠. 나왔었고요. 네. 특히나 이번 3분기에서 4분기로 이어지는 실적, 연간 실적으로 했을 때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한 40%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2021년 연간 실적 면에서 영업이익 75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2021년 실적뿐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기판 관련주에 대한 앞으로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이었었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사실 좀 급등세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코리아 서킷은 뭐 그렇다고 빠르게 뭐 매도하실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오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하락세를 보이면서 네. 같이 동반 하락, 좀 시세 자체가 좀 깨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버티셔도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는 이제 단기 상승 피로감이 좀 다소 있지만 뭐 개별 종목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뭐 네. 코리아 서킷 그리고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 최근에 사실 증권사에서 최선호주로 불렸던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하락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나만 빠진 거 아니니까 일단 좀 조금은 너무 좀 이렇게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올해 역시도 이제 기판 관련해서는 이제 전장 사업 관련해서 뭐 반도체 그리고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은 전망은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 차원에서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기판 관련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올해 전망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일단 믿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추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한 부분 조금은 좀 과도하긴 하지만 단기 피로감이라고 여기시고 지금은 좀 버티실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올해 버텨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네. 뭐 월가에 뭐 워낙 유명하신 투자가들 또한 네. 미증시에 대한 거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미증시 연일도 내려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에는 성장주 쪽이 너무 또 이제 좀 충격을 받는 쪽이다 보니까 야,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은 뉴스도 막 나오고 있지만 주가하고는 네. 너무 안 따라준다. 네. 뭐 그 장비주 관련해 가지고 반짝주 좋았다고 하지만 또 이내 대장주도 그럼 같이 나가고 막 이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느냐. 죄송해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버티시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뭐 어디까지 버티시라는 게 아니고 오늘 하락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그래요. 거고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오늘 갑자기 빠졌다고 해서 바로 뭐 손절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네, 네. 차원이고 그렇죠. 시장이 지금 워낙에 좀 뭐 이번 주만 해도 지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네, 네. 단기 반등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잘 좋은 시점에서 버티시다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할까요? 그래.
아유,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시장 빠질 때 우려하게만 있을 순 없죠. 그래도 힘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코리아 서킷트 버텨되는 종목이면 지금 오늘은 28,950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딱 목표가는요. 욕심 안 부리고 전고점 33,150원이었습니다. 33,000원 정도로 다시 좀 터치를 하는 순간 그리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좀 큽니다. 한번 또 빠질 때는 또 쫙 빠지지만 오를 때는 또 이제 기분 좋게 맞아요. 오를 수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좀 집중을 하시고요. 네. 이런 종목 집중을 하시고 다음 주 중이라도 다시 또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움직임이 있을 때 아마 대장주로 움직임이 클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단기적으로는 빨리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뭐 추세적인 걸 좀 봐야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단기 매도 타이밍은 조금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코리아 서킷트 분석해 주셨고요.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분석합니다. 계속 반도체 얘기하겠네요. 네. DB 하이텍. 뭐 DB 하이텍은 또 DB 그 그룹 안에서 또 뉴스 이렇게 뭐 헤드라인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미운오리였나 봐요. 네. 근데 진짜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제 100조가 됐다 그러던데. 뭐 네, 들어볼까요? 뭐 말이 DB 하이텍이지 DB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안암, 안암 계열 안암이었었다가 이제 DB 쪽으로 넘어오면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미운오리색이라고 사실 반도체 섹터에서도 DB 하이텍이 8인치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그쵸? 사실 네. 8인치가 약간 아날로그 그쵸.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어요. 지금 계속 고사양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8인치가 웬 말이냐. 의미가 크게 없었었는데 DBI측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 2020년도 그쵸. 초 정도부터였습니다. 그때 당시 예, 그때 당시에도 DBI텍 제가 2020년도에 이제 추천드렸을 때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8인치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뭐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쓰여지는 부분이 새로 또 이제 발생을 했던 게 그렇죠. 조금은 좀 고사양 저사양 상품 제품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네,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쓰임새가 있는 부분으로 8인치 파운드리 쪽에서의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8인치 쪽에 대한 부분은 저사양이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갑자기 늘리기가 어려워요. 안 늘리죠. 있는 데서 쓰기 때문에 네. DBI텍이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네. DBI텍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 면에서 또 워낙에 좋았습니다. 네, 뭐 지금 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DBI텍 역시도 이제 올해 작년 실적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작년 실적만 해도 1조 매출액이 2021년 1조 1000억 원, 전년이 2022년이 9000억 원대였었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져 가고 있고 뭐 영업이익 역시도 뭐 지난 3분기, 4분기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네. 올해도 역시나 실적 면에서 지금 뭐 상향 조정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DBI텍 앞으로의 성장성, 외적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할 논의의 의심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언제까지만 뭐 8인치만 할 거 아니니까 네, 네.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거든요. 그렇죠. DBIT 갖고 있는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각을 좀 받았는데 앞으로는 뭐 전력관리 반도체인 PMIC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또 비중을 또 확대시키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앞으로의 그 수익원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DBIT 역시도 이제 기업가치 앞으로의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하락 물론 뭐 최근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다른 종목보다 또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에 반해서 오늘은 뭐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전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7만 5천 원 아래로 좀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하락 조금만 더 버티셨다가요. 좋은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팔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하시면서 지금은 뭐 해당 종목뿐 아니고 모든 종목이 길게 가져가긴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요. 네. 손실권이 아니시고 아직 수익권이시다라고 한다면 수익은 좀 챙기시고 다시 나오시고 우리가 기회를 또다시 모색해야 되는 그런 좀 사실은 어려운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좀 부지런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눈치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올해 들어서 지금 DB하이텍 계속 좀 상승불 켜고 있었는데 오늘 좀 8% 내림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분류하셨고요. 매매 전략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78,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목표가 마찬가지로 뭐 최근 전고점이 높았기 때문에 전고점 8만 5천 원 선이었었는데요. 네. 8만 5천 원, 한 8만 8천 원 정도까지 보긴 하지만 수익권이 나신다라고 한다면 나오시겠습니다. 예,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시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고요. 뭐 손절가는 7만 2천 원 선으로 조금은 좀 타이트하게 드린 게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DB하이텍의 시세가 꺾인다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꺾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손절은 짧게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와레너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수혜로 SK 이노베이션 또 네. 삼성 SDI 좀 관심이 좀 모아지기도 했었는데 SK 이노베이션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참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시장이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타 셀 업체에 비해서 사실 급등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청약과 이제 상장 일정으로 이번 한 달, 1월 달에는 2차 전지 수급이 사실 방향성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오늘은 좀 하락세가 좀 깊은 모습인데요. 최근 급등에 대한 다른 종목,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 SDI는 네. 최근에 상승폭이 좀 그렇게 좀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에 대해서 많이 좀 되돌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은 또 개별적인 또 이슈들이 있고요. 맞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앞으로 오늘 환불금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연말 이번 달 말까지 1월 27일 상장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은 우리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을 눈에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은 정유 사업이고요. 정유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실적 개선 그리고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 유가가 지금 뭐 85달러가 넘어서고 있고요. WTI 선물 지수가 85달러가 넘고 있고 여기에 뭐 100달러 이상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원유 또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원유는 그렇게 뭐 끝까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원자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산유국이라든지 네. 그리고 공급과 수요 부분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유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라고 보고요. 100달러에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뭐 계속해서 100달러, 125달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상승 추세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지금 시장의 악재로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원유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이 된다면은 일단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방어적인 차원의 SK 이노베이션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공적인 상장 후에 만약에 LG SK 이노베이션 역시도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 주주분들께서는 물적 분할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그에 대한 약간 제재가 좀 이루어질 그렇죠. 수 있다라는 네. 또 기대감에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기대감이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5%대 급락하고 있지만 오늘 역시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SK 이노베이션 타 셀 업체보다 지금 저평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뭐 단기간에 매도하실 구간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버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역시 SK 이노베이션 또한 버틸 종목인데요. 자, 매매 전략 우리 또 마무리도 해야 되겠어요. 네. 일단은 마찬가지로 저는 목표가도 짧게 드리고
들고요. 목표가 지금 28만 원대, 28만 원대면은 바로 직전, 4일 전의 가격이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세에서 지금 좀 다소 좀 주춤해서 좀 빠졌지만, 네.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되고, 한 28만 원 선에서 일단 1차 매도 또는 이제 목표가로 잡으시고, 만약에 그 선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추후 다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5천 원으로 마찬가지로 구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좀 추이를 한동안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는 종목들 코리아 서킷, DB 하이텍, SK 이노베이션 뭐 주가는 좀 불안불안하지만 실적은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네.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좀 버틸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 좀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